guys. Hi, ladies. I'm Kimu. I'm Minsu. Hi, hi, 기가기글. 차카차카, 차카차카. 화장실 스쿼트 하는 동안 뭐 화장실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손 깨끗이 씻고 그치, 나오는 거지. 그치. 화장품 붙이는 거? 응가 싸고 안 닦고 트월킹으로 털어낸다던. 아, 그거는. 막 성녀가 그렇다 생각해. 아, 진짜 너무 싫은데? 이게 뭐야? 나는 저기만큼 비욘세, 마돈나, 그 레이디 가가 심지어 요새 카리비도 될 수 있어. 보통 근데 저러면서 씻는다고? 저러면서 씻지. 왜냐면 샴푸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막 어, 예, 막 와, 이 좋아, 씻, 막 이러면서 저렇게 신이 날 일이 없잖아, 씻는데? 근데 뭔가 신나. 화장실 들어가면 그 에코, 이 친환경 에코? 에코에다가 이제 내 울리는 내 목소리랑 포함돼가지고 아, 저런다고? 아, 안 그래? 너 완전 진짜 잘할 것 같아. 완전 신나게 잘 놀 것 같아, 너. 아, 그렇지 않아. 화장실에서 누가 저렇게 해요. 머리가 저 길었을 때는 진짜 이거를 착 해가지고 괜히 여기까지 길게 늘려. 그리고 저 이런 뭔가 드레스처럼. 아, 드레스? 걸면서. 나도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남자들도 노래는 부르잖아. 저 안 부르는데. 안 불러? 불러야지. 화장실 가면 국룰이야. 한국인 맞아? 흥이 많아야 된다. 아, 그래서 네. 무조건 엄마한테 진짜 조용히 좀 씻으면 안 되냐고 하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 계속 소리 좀 안 하려나. 이게 뭐야? 아니 그냥 그런 거지. 잠깐 더운 거지. 클럽을 만약에 가 밀집되어 있고 또 춤도 추고 막 이러다 보면은 땀이 나잖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그 아이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가 하나 있단 말이야. 거기 앞에 가. 또 괜히 막 머리도 만지고 아 괜히 카메라 머리를 쓰다듬구나. 어 근데 거기에 모여드는 언니들이 꽤 있어. 이제 딱 보면서 어? 너도? 야 나도! 안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간다 하면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싹싹 한번 닦고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상상해봐. 남녀가 땀이 나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약간 저것부터 생각날 것 같아. 이건 내 친구랑 내가 코를 많이 파거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파는 것 같더라고. 3시간을 판다고? 그 정도면 코가 헐지 않을까? 여자들도 그 관리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 관리의 시간대 여기다 약간 아. 미간 이쪽 이거 하면서 이제 이쪽 털로 정리해줘야지. 근데 할 때 막 저렇게 웃음 짓기도 하고 막 입을 엄청 크게 벌려. 그냥 아. 마스카라 할 때도 이렇게 입 벌리게 되거든? 넙! 아, 그래? 하면서?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야 저 트월킹, 트월킹. 저분은 다 같이 인스타용 사진 찍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이해하거든 내가. 어, 뭐 남자들도 가끔 찍으니까 약간 이구현의 미친년은 나야. 아, 약간 그런 그래? 컨셉인 거지. 아 그래? 어, 이런 거라도 기선제압을 딱 해줘야 돼 친구들끼리라도. 뭔가 화장실에서 찍으면은 이 조명이 되게 예뻐 보인다 해야 돼. 타워에 반사되는 그 빛의 어. 빛을 받으면 예뻐 보여. 아 포토존이야 거기가? 그런 포토존이지. 아, 그래? 근데 화장실인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어. 차라리 미친 척을 하고 춤을 추면 아. 아주 최고의 아. 영상이 나온다. 목욕탕? 그런 게 많잖아요, 한국에는. 온탕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탕이 있잖아. 내 친구들이랑 놀다가 걔가 한 명이 거기 가. 다시 와. 방 끼고 와. 또 누가 가. 또 누가 와. 방 끼고 온 거야, 거기서. 그냥 저렇게 끼면 뭐 꼭 나오잖아. 야, 니 형 크지? 놀림 대상이 되니까 애초에 기포가 많은 데서 방구를 끼고 오더라고요. 남자는 딱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야. 누가 저래. 화장실 저렇게 하는 건 오바지. 저건 진짜 1번 그날인가 이거는 쌉인정. 여자들은 남자들 땀 냄새를 알아맞는 그게 빠르고 남자들은 맡을 수 없는 향이니까 여자들의 그 생리 냄새를 엄청 빨리 캐치를 한대. 그래? 그렇대. 진짜? 너무 몰랐는데 나는? 근데 스스로도 나 그게 코가 안 좋은가? 두 번째는 이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라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하면 차라리 여행이 정해진 일주일 전부터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루거나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신경 쓰긴 하지 아무래도 같이 제일 밀착되어 그치, 있는 사람이고 그치.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 죽인데 이날 여행을 꼭 가야 돼 때 그러면 그래야지. 어? 아, 그러면 잘 판단해야겠구나. 나도 피를 흘릴 테니 너도 피를 흘려라. 아, 오, 오, 오. PNP. PNP. 어.
그걸 배려를 안 해준다고? 나도 죽어야지. 우리 약속 잡을 때는 조심스럽게 혹시 이날 괜찮니? 괜찮니? 티 안 낼 거야 아마 여자친구들은. 그러니까 갈래? 하면 괜찮아 하고 이제 그 전부터 몰래 혼자 준비하겠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됐다. 아... 둘이 가면 이게 진짜 비밀인데. 모든 소문의 근원지는 화장실에서 일어나. 왜? 그런 거지.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퍼졌어. 근데 나는 모르는 애고 이제 그걸 좀 들은 애가 갑자기 야 이미 화장실 갈래? 이래. 그 화장실 갈래가 약간의 신호, 진짜? 수신호지.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같이 가자. 화장실 가가지고 야 봤어 들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뭔데? 막 뭔데? 이러면은 걔가 그래가지고 막 그랬대잖아. 진짜 그래서 지금 쟤네가 저러는 거야? 나는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지고 야 화장실 갈래? 이렇게 손 씻거나 양치하면서 어르들 걔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는 거구나. 있는 시간. 화장실은 조금 정보의 교환소. 이렇게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하는 행동 7가지 알아봤는데 먼저 공감하시나요? 공감 못하겠는데. 설명을 이렇게 잘해놓고 방구는 좀 선넘었지. 어쨌든 이번에 여자들이 화장실 가서 하는 7가지 재미있는 행동들을 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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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